오후부터 비가 모두 그친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읍 씨가 15년 전 끝난 드라마인 대장금 테마파크를 짓겠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북을 호남권으로 가둔 채 지원을 외면하는 일이 반복돼 전북 몫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사흘 동안 전북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곳곳에는 나들이객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중복인 내일과 모레는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를 피해 찾아온 사람들로 실내 놀이터가 북적입니다. 암벽과 사다리 등 8m 높이를 오르다 보면 금세 땀이 줄줄 흐릅니다. 집에 있으면 뛰어놀지 못하니까 좀 많이 뭐 지루해 할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뛰어놀고 하니까 이제 좀 더 크고 아니 다른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빗줄기가 잦아들자 휴양림에는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웃음꽃을 피우며 여유로운 휴일을 즐깁니다.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도 의외로 잘 놀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비가 그치면서 문을 연 무료 물놀이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끄럼을 타고 물놀이를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비가 와서 지금까지 못 놀았었는데 여기 와서 노니까 너무 좋아요.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에는 사흘 동안 덕유봉 253, 임실 104, 전주 71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남원에서는 바위가 도로에 떨어지고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승객 6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수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대장금 기억하실 겁니다. 정읍 씨가 85억 원을 들여 대장금 테마파크를 짓겠다며 조만간 공사에 들어갑니다. 장금이의 고향이 산내면으로 추정된다는 한 향토사학자의 주장에 근거한 건데 철진한 드라마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가 성공을 거둘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정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 옛 장금 초등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주민들의 발길조차 뜸한 이곳에 정읍 씨가 9월부터 대장금 테마파크 공사를 시작합니다. 정읍 산내가 드라마 대장금으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의 은여 장금이의 고향이라는 한 향토사학자의 추정에 기댄 겁니다. 대장금 테마관과 대장금 정원, 궁중음식 체험관을 짓는데 정읍 씨 예산 46억 원을 비롯해 모두 85억 원이 들어갑니다. 주에서 이제 음식 체험 같은 걸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이제 시설을 이제 완공하고 나면은 저희도 이쪽이 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어요. 드라마 대장금은 2004년에 방영을 마쳤습니다. 아무리 한류 열풍을 이끈 작품이라 해도 철진한 옛 드라마를 소재로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계획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드라마 촬영장도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대장금 테마파크도 2005년 개장 이후 큰 인기를 끌었지만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결국 2011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장금 테마관에 무엇을 전시할 건지, 궁중음식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우선 건물부터 짓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아직은 어떤 테마를 더 어떤 걸 넣겠다라는 어떤 걸 아직 못 내리고 중시점 그 다음에 전시실에 대한 별도로 발주해서 운영을 해서 통해서. 320억 예산을 들여 만든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9월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생각한다. 그래서 영 맡을 만한 민간 주체가 없으면 또 직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서 또 부서가 바뀌게 되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함으로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한 사업에 수십억 예산을 쓰겠다는 정읍 씨. 시민들은 과연 자기 돈이라면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호남이 아닌 전북만의 권역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북을 호남권으로 가둬두고 지원을 외면하는 행태가 여전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호남권이 아닌 독자적인 권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습니다. 호남권으로 묶여 받아온 소외와 홀대를 바로잡겠다는 거였습니다. 호남에서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북을 호남권으로 가둬둔 채 광주 전납을 우선시하는 시각과 태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당장 전라도 정도 천년을 계기로 요구한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 등이 포함된 남부 내륙권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입니다. 전북학 연구를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도 정부가 비슷한 이유로 반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광주에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있어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성리학을 도입한 그 지포 김구로부터 시작된 한국 유학의 처음이자 마지막 지역인 유학의 본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전북 자존감 찾기 일환으로 전라유학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의 근간인 국토종합계획에도 전북은 호남권에 묶여 있습니다. 전북이 독자 권역으로 설정이 되어야만 우리 전북이 가진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북의 몫을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에서 2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유출이 남성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북에서 타지로 빠져나간 20에서 24세 여성은 2,997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유출 인구 2,027명의 1.48배 규모였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청년 여성층의 인구 유출이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전북의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4곳에는 학생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도내 342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131개 학교에 학생 탈의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의 탈의실 설치율은 6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경북, 전남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낮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새마금 수질 개선과 악취 해소를 위한 완공 지역의 축사 매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수 의원은 올해 끝나는 환경부의 완공 축사 매입 기간을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본 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가 익산 완공 지역에 남아있는 축사를 모두 매입할 수 있게 돼 새마금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시의 정보 공개 비율이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보 공개 포털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기준 군산시의 정보 공개 비율은 31.5%로 가장 낮았고 정읍시가 5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내 지자체와 기관 가운데 4개 지자체만 전국 평균 정보 공개 비율 49.9%를 웃돌았습니다. 중복인 내일은 구름이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정읍 32도, 장수 30도 등 30도에서 32도로 덥겠습니다. 전주와 군산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모레도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수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